0478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은,는 동사와 종속회사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및 동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정비 등의 사업을 영위 군수사업의 대부분은 내수로 구성되며 수요자인 한국정부, 방위사업청,와 계약을 통해 제품, 군용기, 의 연구개발, 생산, 성능개량, 후속지원 등을 수행 항공산업은 군용기, 민항기, 헬기 등 항공기를 개발하고 개발된 항공기를 양산하는 항공기 제조산업과 운영되는 항공기의 정비 및 개조를 담당하는 MRO 산업으로 구분. 기업 개요 대시 항공기 부품 및 완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사천시 산암면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군용기 등 방산 품목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을 통해 군부대로 납품하며 민간 항공기 부품의 경우 미국의 보잉, 라키드 마우턴 등 최종 수요처로 수출됨 대시 국내에서 유일한 항공기 체계종합 및 제작업체로서 국내 항공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음 재무 대시 아프리카향 매출 미발생에도 기체 부품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안정적인 국내 방산산업의 수익과 유럽, 북남미향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법인세 증가에도 이자 수익과 외화환산이익 등 증가하며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국제 안보 강화 등으로 완제기 해외 신규 수주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양호한 수주 잔고와 완제기 수출의 본격화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2년 12월 29일 기준 장마감 한국항공우주의 시가총액은 4조 961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2위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상장 주식수는 9,747만 5,107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퍼은 38.30배이고 추정 퍼은 31.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0.4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9.5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5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02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4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29원이고 추정 EPS는 1640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57배, 1427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3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10이며 목표 주가는 71,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756억 원, 1395억 원, 58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683억 원, 723억 원, 533억 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51번지 29%이고 유보율은 164.79%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6.40이며 전일 대비해서 44.05-1.9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9.29이며 전일 대비해서 13.08-1.8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2022년 12월 2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만 9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만 600원보다 3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만 2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종가는 5만 900원이며 주가가 한국항공우주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종가는 5만 900원이며 주가가 한국항공우주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5%입니다. 금일 한국항공우주는 거래량 80만 9,500열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만 1,23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14만 6,70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만 2,848주, JP모간에서 8만 100세주, 키움증권에서 7만 6,997주, 한국증권에서 6만 8,94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1만 9,869주, 대신에서 9만 1,02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7만 8,055주, NH투자증권에서 7만 1,04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7만 900한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3만 4,32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90만 8,88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한국항공 우주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